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똥구 정하선. 시 낭송에 끝나고 뒤풀이 밥 먹으러 가는 길 힘겹게 비닐봉지 든 할머니 스쳐 배고픈 시간이라 그런지 유명 시인들, 바삐들 가는데 뒤편에 끼어있던 무명 시인 할머니 비닐봉지 거들어들고 할머니와 걸음 맞추어 천천히 걷는 길 가로등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길 하늘이 별똥 한 덩이 힘차게 쌓는 길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창살이 있는 감옥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